안녕하세요. 솔라시 띵 솔라입니다. 우! 네, 오늘은요 제가 바로 솔라의 냉장고를 제발 부탁해. 표절 아니에요, 표절 아니에요. 제발이 들어가 있어요. 냉장고를 제발 부탁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원래 이렇게 냉장고 안에 있는 막 물건들로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대접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은 저희 집이기 때문에 동료 1님께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동료 1님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냉동고부터 공개를 해볼게요. 자, 냉동고 나와주세요. 따라라라라. 자, 여기는 이제 쌀. 이게 블루베리. 얘 쌀. 고등어. 여기도 쌀. 이거 어묵? 어묵은 왜 있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여기 떡볶이 떡. 떡볶이 떡.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닭가슴살이랑 뭐 닭가슴살 브리또 같은 거 있고. 문 쪽에 얘는 정체 모를 육수. 그게 닭가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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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냉동실은 이렇고 냉장실을 열어볼게요. 와우, 일단 냉장실. 자, 일단 윗칸에 계란. 저희 언니가 이제 삶은 계란을 이렇게 두 개씩 포장을 해놔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 갈 때 먹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고, 영상에도 나왔었던 케일 주스 만들어 놓은 거. 그린 요거트. 얘는 푸른 젤리. 그 여기에는 이제 막 반찬들 있어요. 이거는 초콜릿 있고, 방울토마토, 이건 날계란, 브로콜리, 사과랑 케일. 여기는 곤약면, 도라지즙, 뭐 사이다, 뭐 똥 싸는 거, 푸른, 그리고 아몬드 브릿즈, 이거 화장품, 얘도 화장품 이렇게 있어요. 네, 어쨌든 저희 집 냉장고에는 지금 반찬이 되게 많은데, 며칠 전에 엄마가 왔다 가가지고 반찬을 되게 많이 주셔서 오늘은 굉장히 지금 냉장고가 토실토실해요. 토실토실. 토장고. 토장고예요, 토장고. 지금 시간이 저녁 6시거든요? 6시 10분인데 저녁을 이제 준비를 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놓은 게 있어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렛츠고. 구독, 좋아요. 저는 김치를 꺼낼 거예요. 김치예요. 김치를. 제가 오늘 할 요리는 바로 김치볶음밥! 닭가슴살 김치볶음밥을 할 거예요. 제가 요즘 건강을 잘 챙기고 있거든요. 배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취향 있으시네. 이 정도면 되려나? 아, 이게 모자르지. 안 모자랄걸? 진짜? 김치가 많으면 김치볶음밥이 맛있는 거야. 얼마나 많이 먹게. 너 많이 안 먹잖아. 김치를 많이 먹지. 왜 이렇게 김치 욕심이 많아? 닭가슴살 두 개를 또 꺼냈습니다. 이건 언니 건데. 오, 뭔가 요리 잘할 것 같은데. 네. 식용유를 두 개 할게요. 그리고 참기름도 한번 둘러볼게요. 살짝 달구고, 달굴 동안 저는 이 닭가슴살을 2분 정도. 넣습니다. 오! 와, 저는 건강식 김치볶음밥을 할 거예요. 김치를 다 먼저 볶은 다음에 고추참치. 저는 건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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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식. 단백질. 왜냐면 양념을 저는 이제 뭐 설탕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 넣을 거라서 뭐 설탕이라 이런 거 대신에 얘로 맛을 일단 내볼게요. 어쨌든 저는 건강식을 할 겁니다. 그치, 맛있는 맛이. 오, 예. 욕심 난다. 설탕 살짝 넣어야겠다.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욕심이 더 나네요. 근데 저는 건강식으로 만들 거라서 설탕을 많이 넣진 않을 거예요. 한 스푼? 어이! 네, 이 정도? 살짝만 더? 이 정도? 끝! 설탕을 살짝 넣었어요, 살짝! 티도 안 나.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두 명이기 때문에 닭가슴살을 일단 200g을 넣어보겠습니다. 닭가슴살을 잘라서 넣을 거예요. 자, 밥은 현미 렌틸콩 곤약밥으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동시다발적으로다가 이제 계란 후라이 음식이 다 완성이 되는 듯 해서 계란 후라이도 같이 할게요, 그냥. 아, 뜨거워! 아, 뜨거워! 현미 렌틸콩 곤약밥이에요. 그러니까 칼로리를 많이 줄인 거지. 김치 볶음밥이지만 칼로리는 낮은. 비비고. 여기서 이제 고급 기술이 하나 있어요. 얘를 끝으로 몰아. 몬 다음에 하나 둘. 너. 아 이걸 못 찍어. 아 진짜. 하나 둘 셋. 하이. 씻어서 잘라줘요. 자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돼갑니다. 오 보이세요? 어떤가요, 문별 씨? 오, 대박이네요. 아, 완성 솔라의 냉장고를 제발 부탁해 완성됐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맛있지? 완전 맛있다. 완전 맛있는데? 제가 이제 동요일님을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저희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동요일님께 대접해봤습니다. 어땠나요? 너무 맛있었어요. 오, 또! 사실 언니를 살짝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왜 의심했죠? 언니랑 나랑 손재주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못할 거라 생각했나봐요. 네. 아, 근데 맛있네요. 네. 놀랐어요. 그래서 계속 이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 코너를. 아. 아 오늘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네. 오늘은 제가 건강식으로 건강한 음식 단백질 헬시 푸드로 닭가슴살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봤는데 딱히 넣은 건 없어요. 그냥 건강식이었어요. 굉장히 건강식이었고 또 고등어 한 마리랑 뭐 집에 있던 반찬들 해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 마지막은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끝낼까? 오 이제 코너로 완전 코너로 갑자기 생각났어. 솔라의 냉장고를 제발 부탁해. 잘 먹었습니다. 설거지 몇 년 차세요? 설거지 약 25년 차 정도 됐는데. 아 다섯 살 때부터. 네 어릴 때부터. 설거지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이렇게 또 기쁨 뒤엔 또 고통이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몇 년 차시죠? 조용히 해.